넣었기 때문이에요. 네.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김연경이 받고 배윤아. 나이스 플레이죠. 네. 자, 뭐 받는 것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배윤아 선수도 백에이 속공도 있지만 백에이를 한번 트릭으로 떠주고 뒤로 빠지는 공격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예. 지금 블로킹을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대 6이 됐습니다. 강소희 서브! 13대 6. 아, 네. 언니들이 굉장히 이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5세트는 지금 태국이 경기를 해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서브가 들어갔어요. 네. 코칭 스텝도 놀라는 서브가 들어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 따뻑바이프. 좀처럼 범실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네. 13대 7. 자, 노사라와 핀피 차야가 다시 들어갑니다. 김연경과 노사라가 함께 뛰면서 양국의 올스타인데 두 선수만 이제 초청을 다른 리그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른쪽. 자, 매치 포인트 갈까요? 스파이크! 네. 매치 포인트. 팀 코리아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1세트, 2세트만 보고 조금은 걱정스러웠는데 여기까지 친선 경기를 와서 3세트에 끝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14대 7, 한 점 남았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아, 나갔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아, 네. 한국 올스타팀이 3대 2로 역전승을 거둡니다. 우선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이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오늘 이 큰 분위기에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즐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